啊，那写一些，只写些，只写一些嘛了。一年三季，那少年月，他得意的那些嘛了嘛。731부대의세균전은그들의생이끝날때까지치러야하는기나긴전쟁이셉니다731이남긴후유증은독가스탄으로확대되고있다퇴각직전731부대가안전장치없이파묻은200만개의독가스탄이속속발굴되고있는것이다독가스탄이집중적으로발견된곳은헤이룽장성과후난성대부분731의지대가있었던곳이다독가스탄은그발굴과정에서만도2000여명의피해자를낳고있다731부대를중심으로한방대한생체실험그실험에서얻어낸세균무기와독가스탄그모두는일본군부의야만과광기의산물이었다일본군은왜그토록야만적이었던것일까국제연맹이일본의만주침략을비난하자일본은국제연맹에서탈퇴해버렸다국제연맹에서탈퇴하고일본군부의군사훈련은더없이가혹해졌다영토확장을꿈꾸던군부로선군인들을야수로만들어야했다더욱이30년전에비해병력은5배나늘어나있었다혹독한훈련과함께일본군에겐천황의이름으로치르는전쟁은옳은것이고반드시이긴다는믿음이세뇌됐다일본군의야만성은1937년난징에서절정을이뤘다무차별폭격으로난징을점령한일본군은가는곳마다민간인수천명씩을학살했다일본군부는군의사기를높이기위해경쟁적으로학살을부추겼다731부대의생체실험만행은그야만성의연장선상에있었다일본의선한전쟁을위해731은제국의가르침을거리낌없이실천한것이다天皇は生きた神様だと。だから悪いことは絶対しないんだと。いくら残酷なこともですね、正当化しちゃうわけ。そのことによって。だから日本の侵略戦争であのような残酷なことをやった根源は同じだと思います。日本の軍隊や、牢屋に入られる日本軍は、私は拒否できない。誰も拒否できない。731의무자비한세균전속에서한국인피해자는없었을까수소문끝에취재팀은한피해자를만날수있었다해방되기1년전김종훈씨는한집안에서4명을잃었다특히여동생의죽음은잊지못하고있다그엄마가남산에갔다아픈애가남산에가다니그래서돈말도안하고말이야남산에쫓아갔어요쫓아가니까글쎄아버지가모든서보니까아버지가삽을쥐고말이야소유소요그래서내가쫓아가니까그때는아버지가이제삽을땅에놓고
그 지금 생생하지. 그 덕주산에서 맥없이 말이야. 아버님 담배도 필 줄 모르고 술도 안 잡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자게 있으니. 그래, 나는 그때, 그것도 모르고, 혜경이 여기 왔다는데, 혜경이는 또 이랬죠. 손절에 그 무덤을 가르쳤죠. 아, 죽었구나. 김종훈 씨네 마을은 731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일본 군들이 다녀간 뒤 마을은 온통 장티푸스가 휩쓸었고 김종훈 씨네는 마을을 떠났다. 여동생과 수시로 오르던 마을 뒤 남산. 어린 나이에도 여동생이 그리워 시도 짓고 그림도 그렸던 그였지만 60년 만에 동생 혜경의 묘자리를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이게 실제는 이것만이다. 이것만이지. 그 여동생 얘기 묻혀 있는 거네요. 네, 확실히 이것만 묻혔지. 기나에 세월이 너무 흘렀으니까 무슨 흔적이 살 수 없고 확실히 이것만은 이것만. 당시 여동생에겐 묘비도 세워지지 못했다. 줄을 잇는 어른들의 시신조차 수습하기가 힘겨웠던 때였다. 마을엔 아직 이웃이 남아있을까? 왕가, 신왕을, 어? 신왕가. 아니, 是, 我, 어? 是, 신왕, 我叫 왕풍산啊. 아야. 我, 谁, 我, 나, 내가 帮忙啊, 操. 함께 뛰놀던 주인집 아들 왕씨. 60년 만에 해오는 무수한 죽음들을 떠올리게 했다. 怎么突然一下子就死百人都死就死这么些人呢咱们当时就没考虑这个问题呀咱们也不知道是用什么怎么死的咱不明白 어른들은 대성파고 가서 흙을 좀 묻고 이런 제대로 파지도 않고 대고 흙을 묻고 아이들은 거저 던져요. 그런 개가 뜯어먹고 대신도 돼지 뜯어먹고 말이야. 이게 저 사람만 해도 내가 좀 구작한데 그 일개 마을에서 말입니다. 배임은 죽었지. 김종훈 씨는 요즘 글쓰기에 매달려 있다. 하룻밤새 실려나가던 가족과 이웃들. 그러나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는 731부대 세균전의 한국인 피해 실상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서다. 한국인 심등룡이 체포된 도시 다리엔. 그 한복판엔 지금도 붉은빛 옛 일본 헌병사령부 건물이 남아있다. 그들은 왜 심등룡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731부대로 이송한 것일까? 지난 40년간 다리엔 지역의 항일운동가들을 연구하고 있는 한예싱 씨. 다리엔 근 100년사 인물이라는 그의 저서 속엔 따로 심등룡에 대한 장이 마련돼 있다. 그에게 심등룡은 모범적인 항일 전사다. 就是朝鲜人，要具体说明还是属于朝鲜国的人啊，进行这个算计一口一斗争，这一点就对我们大连人呢，就是说，不仅我们要在这方面积极的进行抗疫斗争啊，我们应该向朝鲜人呢学习。